안녕하세요, 다라입니다. 전기 또는 전자의 DIY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전원의 차단 또는 연결을 위해 여러 곳곳에 스위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 이 스위치의 온오프 상태의 식별을 위해서 대부분 스위치 접점의 바로 후단에 그림과 같이 인디케이터 LED를 조합하여 세트처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LED는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해 보면 색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나 전격 전류는 대략 20mA 정도이며 전격 전압은 대략 1.7V에서 3.3V까지로 그 이상의 전압에 사용하려면 LED에 가해지는 전압을 전격의 근사치에 맞추기 위해서 전압 강화에 의한 드랍 저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드랍 저항을 사용하게 되면 DC 3V에 작동되는 LED라 할지라도 최소 3V에서 최대 AC 220V까지도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LED는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인데 그대로 해석하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로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LED는 사용 시에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성에 맞게 전원을 인가해야 하는데 육안으로의 극성 확인 방법은 다리가 긴 쪽이 애노드이고 짧은 쪽이 캐소드이며 그림에서와 같이 반투명관의 내부를 자세히 보면 일자 모양이 애노드이고 기역자로 꺾인 모양이 캐소드입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LED는 다이오드와 같이 특성상 극성에 맞춰서 순방향 전압을 가해야만 하고 역방향이면 도통이 되지 않습니다. 순방향 전압을 가하면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DIY 시에는 전격 전압의 기준을 감안하여 가해지는 입력의 전압에 따라 옴의 법칙에 의해 그림에서는 12V의 전압 인가에서는 대략적으로 685옴의 드랍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며 보통은 편의상 LED의 색상 구분 없이 LED에 가하는 전압은 대략 2.5V에서 3V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흐르는 전류는 대략 15mA 정도가 흘러 3V 정도에 작동되는 LED를 12V의 인디케이터용 LED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는 저항값 구하는 방법을 아래의 첫 번째 줄의 12V에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의 12V에서 LED에 2.5V 전압을 가하려면 전체 전압 12V에서 LED에 가해질 전압인 2.5V를 빼면 9.5V가 저항에 가해질 전압입니다. 또 여기서 LED에 15mA의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에 가해질 전압 9.5V에 LED에 흐르게 할 15mA의 전류를 나누면 드랍 저항은 633옴의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633옴의 저항은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사치의 685옴의 저항을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드랍 저항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아래의 5V에 사용될 LED의 저항값도 12V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167옴이 나오는데 근사치의 155옴의 저항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영상으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파워 수플라이에서 클립으로
전원은 12V 전원을 연결해 왔거든요. 12.5V 정도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항을 체크하겠습니다. 저항이 이게 1kΩ짜리거든요. 1kΩ짜리. 대충 0.974kΩ 놓으니까 그 1kΩ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680옴입니다. 근데 678.7옴, 680옴, 약 685옵입니다. LE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리가 긴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긴 거는 플러스, 짧은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짧은 거는 마이너스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18짜리 LED인데, 이것도 긴 거는 플러스, 짧은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12V에다가 이 LED를 바로 연결하면은 소자가 과전압으로 해서 소자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저항을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680옴 저항을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680옴을 저항을 자 이렇게 연결이 됐죠. 연결됐고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걸고 플러스는 여기다 걸겠습니다. 여기다 걸겠습니다. 자, 이래 LED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 1kΩ 저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kΩ. 자, 1kΩ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자, 1kΩ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불밝기는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1kΩ이나 680옴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네. 1kΩ을 저항을 써도 되고, 680옴을 저항을 써도 됩니다. 자, 이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는 680옴 저항을 연결하겠습니다. 680옴 저항을 연결하고,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플러스에 여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80옴 되죠. 680옴을 연결하나, 1kΩ을 연결하나, 1kΩ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별반 밝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680옴을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kΩ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1kΩ을 연결했고요. 이것은 드랍 저항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수축 튜브로 쌓여가지고 있는데 드랍 저항으로 해가 이게 12V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랍 저항을 여기다가 연결해 둔 상태입니다. 이것은 드랍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자, 이거는 드랍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V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드랍 저항이 없이 12V를 바로 연결하게 되면 과전압에 의해서 LED가 파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